네, 오늘의 이슈 확인하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요.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인 그룹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칼라인 그룹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들이면서 이제 3대 주주가 된 건데요. 이번 매각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풀이 해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과연 양쪽의 의견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대주주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대주주가 얘기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들이 포장하는 거고 어떻게 이게 주주가치 제고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얘기고요. 이것은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건 현대글로비스한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겠죠. 일감 더욱더 몰아주겠다. 그럼 현대글로비스의 수익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30% 갖고 있는 거가 공정거래법에 걸리기 때문에 20%로 낮췄다는 것은 일감 계로 몰아주겠다는 얘기고요. 글로비스의 설립 계기도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운송량을 떠맡은 거 완전히 손 한 대 코 푸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분이 높았던 게 그 대주주들의 지분이 높았었죠. 예. 대주주들의 돈을 갖고 만든 거니까 이거를 별도로. 여기서 한 가지 읽어야 될 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이번 매각을 통해서 지분을 완전히 없앴고요. 정의선 회장 체제로 이제 자리매김했다. 이제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여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비스는 더욱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있어서 중심에 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주주가치 제고가 될까요? 그러겠네요.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대주주와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소액주주와의 관계는 이해상충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대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글로비스의 이번에 또 매각 여러분들이 공시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사모펀드로 넘어갔어요. 사모펀드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이게 지분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놨더라고요. 매각 관련해서는 대주주와 같이 행동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대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우호 지분은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지금 뭐 법적으로만 피해가는 이런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차 그룹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열사한테 일감을 몰아주지 말고 중소기업들에게도 일감을 주라라는 건데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업에 계속 일감을 몰아주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새로운 모습들로 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그래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제 이제 이 물량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조금 꼬였었죠. 예. 그렇긴 했습니다만 뭐 앞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또 상장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대주주들의 어떤 움직임들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대주주들이 예.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주들 특히 이런 뭐 저희 뭐 이데일리 같이 좋은 방송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때는 높여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어느 입장이냐. 물론 이제 대주주들은 싫어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소액주주를 대변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문제는 다음 정권 때는 우리가 그 공매도 법과 더불어서 차제에 조금 대주주 위주로 이루어진 그 법규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